신한호텍을 우리가 24,900원에 차익실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어제 21,800원부터 들어가서 24,900원에 차익실현을 하고 오늘 기준에서도 저가 편입을 잘해서 24,900원에 전량 차익실현을 하고 지금의 기준에서 재편입을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대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밀려서 23,000원이 이탈되면 손절할 거냐 아니면 추가 편입할 거냐는 오늘은 프로그램에 완전하게 좀 의지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그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라는 거는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고 했잖아요.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 그렇죠.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과 프로그램의 기준과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아까 올려드렸을 때 1.5%의 기준으로 24,900원의 차익실현 범위에 매매 전략을 올려드렸어요. 넓게 보더라도 24,500원이면 전량 차익실현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라고 문자와 영상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소름이 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난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0시 32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입니다. 문자는 다 발송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거래가 실리지 않고 가격적인 반발력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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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을 잡습니다. 좀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오늘 그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편입에 들어간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이 일부 축소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축소가 돼서 자 보시면은 오늘만 보죠. 오늘만 금양 35,200원에 5% 비중 100% 매도의 문자를 내보내고 바로 이제 1, 2분 만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결국은 36,000원 또 고점이 금양의 경우에 38,850원까지 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월등하게 교육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하게 35,200원이 아니라 그 위에서 충분하게 차익 실현이 됐을 거예요. 왜 35,200원이냐 그거는 조금 이따 금양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차익 실현했는데 뭘 설명을 또 해. 그리고 특히 어제 대부분 다 전량 차익 실현 하셨죠. 대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시초가 대비해서 3에서 5% 조정받을 때 개장초에 이제 변동성은 좀 지켜다보고 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위에서 차익실현 했을 텐데 그게 뭐 아쉽다 할지라도 잘 정리했습니다. 만약에라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문의 주시고 재편입은 별도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23,000원에도 매수세를 냈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볼까요? 어제 미래나노텍을 21,800원? 응? 21,800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어제도 편입의 기준을 잡았죠. 미래나노텍 21,850원. 21,850원. 응? 그 21,800원.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더 월등히 긍정적인 가격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VI 진입을 했는데 개장초부터 해서 들여다봤고 라이브 방송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여기서 매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응? 매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전부터 그렇다면 충분히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혀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2차 편입 23,000원. 종가 부분이 우리는 이제 그러면 21,400원 정도 22,400원인가요? 22,400원 정도 편입 단가인데 종가가 밀리고 끝났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어제 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 하셨겠지만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차익 실현 다 올려주셨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이렇게 공부를 놀부파파 선생님께서 공부하신 내용을
이렇게까지 또 손글씨로. 원래 놀부파파 선생님 손글씨가 굉장히 이쁘게 쓰셨었는데 이건 뭐죠? 놀부파파 선생님 글씨가 예전에 굉장히 이쁘고 멋있었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뭐죠? 옛날에 쓰신 건 뭐죠? 그렇게 해서 미래나노텍 금양 정리 36,000원, 금양 정리 또 미래나노텍 23,000원 편입,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218,000원, 지금 얼마? 224,000원입니다. 중간에 한번 그리고 222,000원에 편입드렸는데 뭐 211,000원, 22만원 공방 나오고 지금 224,500원이에요. 땡큐하죠. 이게 라이브 방송인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25에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어제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녹화를 해드릴 때 일단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차익 실현 해놓고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미래나노텍이 이제 24,300원 VI 발동되고 미래나노텍 10% 수익 실현했습니다. 하신 이유는 계속 이제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죠. 미래나노텍 차익 실현합니다. 24,800원이 아니라 고점 25,300원이고 요 밑에 보시면 25,250원 일단 캡처를 해놓고 말씀을 드렸죠. 1.5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재편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쪽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여다보자. 뭐 이런 기준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이 완벽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미래나노텍은. 차익 실현이 되고 지금 이제 재편입의 기준인데 왜 재편입을 했느냐? 그리고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익은 24,900원이면 22,500원 평균 단가에 2,000원 이상, 10% 이상, 요20% 이상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1,800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편입의 기준이고 또그 이전부터 교육의 기준이고 시가총액이 이제 뭐 7,000억 넘기고 하니까 편안하게 그래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변동성 종목. 포스코 케미칼. 또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오늘 뭐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3,500원부터 이제 이번 저점에서도 계속 편입이었죠. 이거 나도 눌러야겠네. 이렇게. 어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전략적으로 우리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건 뭐야? 하이닉스 올려드렸고 하나솔루션 5만 원에는 못 사겠어요? 이번에 충격받았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다, 땡큐합니다, 얼마나 그랬냐고. 그리고 금양은 재편입 들어갈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십시오. 금양의 경우는 교육 들어가고 재편입 들어갈 수 있어요. 뭐 35,000원이면 어때요? 월등히 더 위에서 어제 정리하신 분들은 최소 39,000원, 4만 원 거기서 정리를 하신 상태인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이유는 설명을 할 거예요.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단기 미래나노텍 23,400원. 그러면 23,400원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 이유에 대해서 또 차익 실현한 이유에 대해서 차분히 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의 기준에 일단은 프로그램 쪽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월등하게 나와주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 종목이 7,200억인데 지금 뭐 금양의 경우가 2차 전지 사업 진출한다, 우리 완벽하게 갈 거야. 미래나노텍에게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어요. 대주주 지분 뭐 44%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거의 없고 신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어찌됐든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어때요? 어찌됐건 간에, 변동성 부분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월등히 터지면서 변동성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형성돼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 돼 있죠. 그죠? 일봉, 주봉, 월봉들 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현재 위치에서 분봉부터 놓고 보면서 일주월봉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분봉의 기준인데요. 1분봉 기준에 이게 이제 5분봉으로 보면 더 월등하고요. 개장초 요 고점의 기준, 프로그램 쪽의 매도의 기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개장 초에 2만 3천 원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거래가 월등히 터졌어요. 전권일 대비해서 2천만 주 터지면 되잖아요. 전권일 대비 80%. 그러면 미래나노텍의 PPT가 지금 마지막 PPT가 11월 3일날 미래나노텍 PPT가 있어요. 그 PPT 한번 보고 거기서 보강할 부분 보강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천억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 기준점에 그 다음에 1조 미만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상한가는 오늘 아니었으니까 상한가는 빼놓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저점 대비 돌리는 흐름 그리고 어제가 우리가 25회 차인가요? 26회 차죠? 돌리는 흐름 그리고 거래대금 80%의 기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가져다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원고는 금양 그리고 미래나노텍 그리고 이제 뭐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이렇게 있는데 포스코케미칼 가져갈 거예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가져갈 거고 그리고 어제 우리 표 작업한 거가 잘못된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표 작업 부분에 잘못된 게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거는 그거대로 그 다음에 장중에 편입 기준에 요거 그렇게 해서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저 기준에서 교육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제 뭐 잘못된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린 게이 거래대금 부분이 거래대금 부분이 미래나노텍이 어제 거래대금 순위에 없었어요. 그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어제 뜬금없이 코덱스 상품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어떻겠냐고 오늘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미래나노텍이 보시면은 2600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거의 뭐 5천억 수준 터진 거란 말이에요. 2600만 주 미래나노텍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면은 이 위에 그 6천억 정도가 미래나노텍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아닌 거 코덱 상품은. 그러면 이제 전일 기준에 미래나노텍이 요 3위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어제 자른 거 원본이 있으면 캡처한 거 원본이 있으면 모니터링 하신 분들 미래나노텍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본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부분을 다시 제대로 설정을 잡아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어제 기준에 이수하기 1조가 안 됐는데 저쪽에 1조 이상짜리 종목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HTS에서 약간 오류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요거 이제 뭐 정리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텐데 중간중간에 기준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거래대금의 80%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렇게 해서 미래나노텍에 거래대금이 전일 기준 이런 식으로 미래나노텍 터져 있어 2600만 주 이렇게 터져 있으면은 그 거래의 80%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만 주 2000만 주의 기준이 되는 거죠. 2000만 주 아이고 저점이 깨지네요. 저점이 깨져서 2차 편입을 할지 여부는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다시 나와서 깨졌기 때문에 2차 편입의 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추가 편입을 단행하지 않고 다시 2% 돌리면 그 자락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점에서 다시 2%면은 여전히 비슷한 23,200원 뭐그 정도 기준이 됩니다. 그죠?
400원, 500원 잡으면 23,400원. 우리가 처음 편입한 고단가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락에서 추가 편입을 하기 위한 조건은 프로램 쪽에서 매도가 좀 축소돼 있거나 매도가 축소돼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거나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조금 전처럼 2%를 돌렸거나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2% 돌리면 23,400원에 편입. 만약에 계속 미끄러지면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손절 범위를 잡아야죠. 손절을 할까 추가 편입을 할 건데 예? 지금으로선 추가 편입하기에는 조건이 안 맞는다. 됐죠? 나는 수익 난 것도 없고 지금 들어갔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럼 교육용의 기준이라고 설정을 먼저 해드렸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좀 놓고 보시는 걸로. 자, 그렇게 하고 정점에서 이제 그 이렇게 따져본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가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잘라낸 이유는 요거다. 이렇게 교육을 여기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별게 없어요. 개장 초의 기준의 흐름과 전거래일의 이제 고점이 23,800원입니다. 전거래일의 고점. 그게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52주 고가예요. 52주 고가고 그 부분을 이제 넘겼기 때문에 추세는 더 한 단계 더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000원은 어제 우리가 2차 편입을 단행했던 자락이에요. 2차 편입 단행하고 23,800원까지 갔다가 밀리고 끝난 거고 어쨌든 요 기준 그리고 이제 개장주부터 어제 이미 두 번 분할 매수해서 두 차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는 충분히 2차 편입 매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된 거죠. 그리고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개장 초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의 기준 설정 범위가 우리가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거래량 설정 범위 잡아놓은 거는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억 이상의 변동성 매매를 위해서는 천억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은 거래량이 2,600만 주였어요. 그럼 그 2,600만 주의 80%, 그럼 2천만 주 정도 되잖아요. 2천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리고 사실은 시가총액이 7천억짜리라서 2천만 주 터지면 거의 뭐 5천억 수준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면 5천억까지 아니더라도 좋다. 그럼 얼마? 예를 들어서 1,500만 주만 터져도 3천억이면 대박. 그러면 시장이 거래대금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둔화돼 있으니까 절반. 1,300만 주, 1,500만 주 기준을 잡아도 돼요. 어찌됐든 1,500만 주를 잡든 전거래일 기준 80% 보수적으로 잡든 그렇게 해서 2,000만 주, 1,500만 주, 2,000만 주 기준 잡히면 그 1,500만 주의 10%, 20%, 30%가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된다. 그러면 개장 초부터 해서 거래량이 30만 주씩은 1분봉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쭉 땡겨진 거죠. 1분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 이 기준에 1분봉의 거래량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주가는 양봉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VI 이쪽 들어가기 전까지 10% 시초가 대비 10% 움직이기 전까지 30만 주 여기까지가 거의 뭐 100만 주 이상 터진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면은 150만 주 정도 5분 만에 150만 주 정도. 야 그러면 이건 거래 실렸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겠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편입의 기준이 잡혔다면 그리고 요거를 지금 줄긋기 전에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고점에서 25,300원 저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설정해서 놓고 본 부분은 뭡니까? 고점 대비 1.5% 그리고 3% 그러니까 평균치로 따지면은 뭐 1.5%면은 24,900원이거든요. 24,900원의 차익 실현과 24,500원의 차익 실현 범위. 그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이거는 프로그램 쪽의 매도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 쪽의 매도.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의 매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차익 실현 범위 미래 나노텍 어떻게 돼 있어요? 차익 실현 범위 쭉 내려서 한번 볼까요? 아, 위에서 봐야 되나? 위에서 봅시다. 미래 나노텍 차익 실현 범위에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고 이놈의 스팸들 아주 그냥 070 대부분 스팸이죠. 듣지도 않았어. 자, 프로그램 6만 1000주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가 편입에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손절 범위 설정을 할 거예요. 1.5에서 3% 해서 24,900원, 24,500원이에요. 우리의 수익 범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히 기준을 잡아서 대처한다. 1.2만짜리 1.5에서 3% 조정 시에 50% 이상 차익 실현. 우린 전량이죠. 그리고 수익이 10% 이상 났어. 1.5에서 2%에 50%, 3에서 4% 전량. 우리는 재편입을 위해서 1.5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자.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오는데, 우리는 편입의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았고, 그 설명을 드리는 구간에 벌써 이미 케빈 선생님은 그래, 알았어요. 차익 실현 10%. 이게 VIP 방인 거고, VVIP 방인 거고, 저게 실질적인 매매 기준이 잡히는 흐름이 된다라는 거죠. 저런 기준이 없이 그냥 막연히 아, 주가가 움직여요. 이렇게 된다면 뭐 전문가가 뭐하러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교육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뭐 대충 내키는 대로 매매하고 운 좋게 올라가면 아이 수익 났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금 이제 재편입 기준은 밑에서부터의 설정 범위를 잡는데,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제 좀 축소가 돼 있죠. 다시금 눌리는데 더 축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추가 편입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맴돌면은 추가 편입을 안한 상태에서 관망하다가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락에서의 부분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 좀더 땡기고요. 조금 더 땡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전략을 꾸리는 데 있어서. 자, 이 정도에서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개장초부터 사실은 우리가 전일 편입한 종목이기 때문에 개장초부터 매수의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잡힙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단기 고점 찍었는데 이게 차익 실현이에요? 고점 대비 막훅 밀렸나? 개장초 4분 만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망의 기준에 거래는 이미 이 정도면 실려 있어 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래는 실려 있어요. 근데 요렇게 어떻게 거래가 5M에 20M에 부딪히고 또 양봉이야. 이것도 편입의 설정 범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서 또 5M에 20M에 거래를 수반하고 또 움직여. 또 편입의 기준이에요. 그잖아요, 개장초. 보고 있었던 종목이니까. 안 보고 있었으면 모를까. 그리고 나서 추가 편입의 기준이 VI 진행되고 나서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추가 편입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립을 설정해버려요. 중립을. 그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흐름에서 중립을 설정합니다. 바로 VI 끝나고 나서 조금만 눌렸다면 바로 따라 붙었을 거예요. 근데 눌리지 않고 움직이는데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개인들 흥분하는데?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들어와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겠지만은, 야, 이거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부담이 되는데? 올라갈수록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는데? 야, 이거 부담되는데? 정리해야겠다. 프로그램 동향을, 저 자리에서 프로그램 동향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요 자락까지를 우리가 이제 중립으로 설정을 해준다면, 중립으로. 이 성격이 못 돼갖고 또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 범위에 여기서는 차익 실현의 범위가 명확하게 형성이 됐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의 부담 요인이어서 바로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닥 인식이 잡히는 곳까지는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바닥 인식이 잡힌 요 구간까지는. 그죠?
그리고 우리는 1.5%의 등락 범위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하자. 어? 그렇게 잡아놓은 거죠. 1.5%. 1.5%라는 거는 24,900원의 요자락을 얘기합니다. 아주 귀신처럼. 아주 귀신처럼 차익 실현이 잘 됐어요. 물론 오히려 프로그램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면서 들어올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쉽지는 않지만 그럴 때는 쉽지는 않지만 정리하고 나서 더 윗가격에 따라붙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아니 단타 매매를 하면서 단기 공략의 기준을 잡으면서 내가 정리한 가격보다 무조건 밑에서 사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금양이 지금 플러스고 뭐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띈다. 그럼 심사숙고해서 들어갈지 여부를 고민을 해서 대처를 했겠죠. 심사숙고해서. 결론적으로 이 그림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 자락에서 이제 프로그램 조금 매도가 둔화가 돼서 반등남 편입을 할까? 24,500원 편입을 할까? 그때 갈등 무지하게 했죠. 그리고 편입 기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조정으로 연출이 된 겁니다. 일단은 요자락인 거예요. 요자락. 그리고 중간에 가팔랐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저점이 인식이 잡히고 들어올리는 구간, 이렇게 저점이 인식 잡히고 들어올려지는 구간, 그런 데서는 거래가 없더라도 이미 터진 거래이기 때문에 편입의 설정 범위 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당연히 빨간색 박스에서는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기 때문에 편입의 설정 범위가 당연히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초록 색깔로 VI 끝나고 난 이후에 초록 색깔로 중립을 잡고 대처했던 차익 실현 구간을 기준을 잡았던 거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을 보여드릴 겁니다. 저 시간 저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왕이면 세로 줄을 하나 그려드릴 걸 그랬어요. 자 미래나노텍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대략적으로 28분 38분 40분, 9시 40분 정도의 기준입니다. 9시, 09시, 40분, 매직. 교육용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뭐 1조가 안 되는 종목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용의 기준인 거고,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무섭죠. 차익 실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순간 좋았다가 에이 하고 또 윤정도가 갑자기 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차익 실현 못하고 교육 받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못하고 그냥 저기서 그냥 아이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의 필요성이. 그래서 요자락에 이제 우리가 23,000원이 어제 2차 편입했던 구간 또 오늘 23,000원이 오늘 또 편입의 설정 범위의 구간 23,800원이 전일 고점을 넘긴 구간 24,500원이 차익 실현 마지노선의 범위 3% 고점 대비 24,900원이 고점 대비 1.5%의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25,300원이 오늘의 고점 그래서 이 흐름들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변동성 매매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준이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수익 범위 설정 범위를 또 편입 재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현재 위치에서 요 흐름에서 놓고 보실 때 다시금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1분봉을 볼 수 있는 위치고 5분봉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위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촘촘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널찍널찍하게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존의 설정을 우리가 잡아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매수관 설정이 되죠. 중간에 이제 1분봉이기 때문에 중간에 눌렸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크지가 않고 거래가 수반돼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또 2차 편입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점 넘기고 나서의 흐름인데 VI가 들어가기 VI 진입되기 바로 전까지 그 수급 범위에서 요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VI 들어간 자리예요. 저기가 VI 들어간 자리에서는 중립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중립으로 VI 들어가고 중립으로. 그 이유가 VI 들어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범위에서는 추가 편입을 고려를 했는데 추가 편입을 할까 봤더니 프로그램이 너무 좀 부담이 된다 이거죠. 프로그램의 부담 요인 때문에 중립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요자락에서 아주 빠른 판단이 된 거예요. 빠른 판단에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잘 설정이 돼서 예, 감사합니다. 요자락까지 바닥을 인식하는 구간까지 바닥을 잡고 반등이 한번 나와준 초공간까지를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로 아주 기가 막힌 구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 모색하고 나서 이제 흐름을 편입의 설정 범위로 잡아놓을까의 기준인데 일단은 아주 기분 좋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거래가 있으니까 편입 기준이 잡히지만 2%의 등락 범위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가 됐고 그리고 요자락이 이제 VI라고 그랬죠? VI 자락. 그리고 요자락에서 2%를 볼 수가 있는데 저기서 위험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위험했냐면 프로그램이 개선됐거든. 근데 차익 실현한 가격, 응? 차익 실현을 24,900원, 24,5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매도의 기준을 여기서 잡았잖아요. 전략 매도, 재편입을 위한 전략 매도.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를 했는데 바닥을 찍고 돌릴 때 여기서 재편입을 한다? 뭐할수 있죠, 충분히. 프로그램 쪽도 매도에서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근데 여기가 갈등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갈등을 해서 편입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요자락에서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전저점을 이탈시키면 손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그죠? 아무런 이유 없이 거래량도 없는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터져야 고점을 넘기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래량 터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들어간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죠. 손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준도 뭐 저점을 찍고 돌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응?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요자락에서 저점을 찍고 만약에 2% 등락 범위로 2만 뭐 2,900원 지금 좀더 밀려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저도 현재가를 밀려 있는데 요자락에서 2% 등락 범위라면은 여기가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혀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추가 편입을 할때 전제 조건은 여기서 재편입을 했을 때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왔는데 프로그램의 매도가 제한적이다. 프로그램의 매도가 제한적이다. 프로그램의 매도가 제한적이고 매도 부분이 소폭 줄어들고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매수를 일부 잡아주고 응? 결론적으로 이제 밑바닥에서 매수를 일부 잡아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편입의 기준, 1차적인 편입의 기준으로 우리는 설정이 잡혔다. 우리는 설정이 잡혔다. 거래가 없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요자락으로 다시 밀려 내려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 2, 3%의 추가 편입을 한다 했으니 여기서 이제 중립으로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기준은 그거예요. 프로그램 쪽에서 우리가 오늘은 프로그램의 기준을 잡기로 했으니까 거래가 없더라도 돌릴 때 기준 뭐 이런 거. 그럼 프로그램이 여기서 더 개선돼서 있으면 그러면 편입하기가 아주 좋죠. 근데 프로그램이 개선돼 있지 않아. 그렇다면 관망이죠. 최악의 경우는 더 밀려 내려오면 손절 범위도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추가 편입 2회 분할 매수합니다라고 했지만 여기 밀릴 때 프로그램이 개선돼 있지 않으면 정리. 그리고 프로그램이 개선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그때는 매수의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이때는 거래는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1,500만 주가 터져 있어요. 마감 때까지는 2,000만 주 터져.
그죠? 일단 거래는 터져 있어. 거래는 최상이야.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은 얘는 훅 하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잡힐 거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응?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VVIP방으로 오시는 거죠. 지금 불기둥방이나 VIP방에 새로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오늘 기준으로 한 6, 7분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 꼭 보십시오. 그리고 일찍 오신 분들은 미래나노텍의 매수 사인을 받으셨어요. 어제 가입하신 분들은 어제 두 번, 오늘 한 번. 정확하게 매수의 기준이 잡혔단 말이에요. 다시 보여드려요.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 VIP방, VVIP방 다 보시면, VIP방은 이제 새로 운영 기준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전일 기준에서부터 놓고 보시면, 9일 기준에서, 9일에도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이제 뭐, 금양부터 해서, 금양 34,200원. 41,500원 갔으니까 20% 오른 거예요. 저 가격부터 20%. 금양의 기준도. 그리고 카카오뱅크 22,600원. 오늘 조금 이제 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이고, 카카오뱅크 매수를 놓쳤네. 이런, 그냥 막 그냥. 지금이라도 매수할래. 매수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KJH 선생님께서 카카오뱅크 정리할까요? 그때 한 1, 2%, 2% 밀려 있었잖아요. 카카오뱅크 22,800원에 매수하려고 딱 대기 타고 있다가, 대기 타고 있다가 매수세 못 들였잖아. LG화학도 그렇고. 에이, 이거 아깝네. 상관없어요. 라이브 방송 계셨던 분들은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죠? 그럼 카카오뱅크부터 이제 먼저, 문자를 발송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쉽다. 뭐, 아쉬운 건뭐 크게 상관없어요. 카카오뱅크, 이 정도의 흐름이라니까 지금 거래량 터지고 프로그램 좀 아쉽지만은 저점 대비 4%나 들어올렸어요. 그래서 22,800원 잡은 게 저점 대비 2% 정도 돌리면 들어간다의 기준이었잖아요. 아이고. 뭐, 아이고야. 다른 거 설명하는 동안에, 예?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또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 편입 설정 범위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23,15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11시 기준에 조금 거래가 미약하긴 미흡하긴 합니다만 있는 물량 20% 기준도 잡히고 23,000원이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23,000원까지 눌리기를 기다려보고요. 위로 뻗어 올라가면은 뭐, 땡큐한데, 야, 이거 잠시만요. 봅시다.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조금, 개선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27만 주까지 나오다가, 프로그램 이외에 이런 대형주들은 자체적인 수급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개선되면서 움직임인데, 요거 월등해지는 거 보고, 미래나노텍 기준을 잡아놓고 잠시만 차트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거 이 카카오뱅크로 20% 이상 수익 범위란 말이에요. 지금 거래를 빵 터트리면서 들어올렸는데 우리 지금 미래나노텍 여태까지 설명한 거 기준 잡으면 22,600원에 2% 23,000원, 23,100원 요 정도 23,000 카카오뱅크 일단 매수 사인 낼게요. 좀 프로그램 매수도 좀 보고 해야 되긴 하는데 분할 매수 어차피 접근 범위 가져가니까 갖고 계신 분들도 뭐 매매가 원활하시면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23,200원으로 300원 프로그램 쪽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좋긴 한데 신규 편입자 10% 목표 주가 26,000원 그렇게 해서 23,000. 이거 참. 매수 사인 됩니다. 라이브 방송이 그래서 좀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고점을 넘겨도 편입의 기준입니다.
고점을 넘겨도 편입의 기준이고 매매 사인은 23,200원으로 드릴 테니까 눌려서 그 가격이 오면 땡큐한 거고 만약에 안 눌려서 이제 있는데 23,600원은 고점을 넘긴다. 그럼 전고점을 또 넘기겠다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카카오뱅크는 분할 매수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22년 11월 10일 11시 11분 빼빼로네요. 매제. 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아재 개그하고 혼자 웃고 혼자 키득대고 이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러나 봐. 자, 23,200원으로 또 뻗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 이제 뭐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차이점이죠. VVIP하고 뭐 VIP하고의 차이점. 또 불기둥방하고의 차이점. 그건 조금 감내해 주시고. 그리고 무조건 그 VVIP가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결정을 하실 때에 좀더 이제 그 편안하게 기준점이 잡혀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느냐.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VVIP방,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자, 이건 뭐 마음은 급한데, 마음은 급한데, 미래는 어떻게 녹화하다가 말이야, 그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오겠다,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온다 하고 막, 그, 막 공격적인 그런 기준을 설정하시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12조에 11조가 넘는 그런 종목인데, 그잖아요. 시가총액이 11조가 넘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을 뭐 지금의 기준에서 당장 뭐이 거래량에 폭등이 나와라, 이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대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눌릴 수 있어요, 또. 23만 5천 주잖아. 지금 프로그램 27만 주까지 매도 나왔었죠. 저가까지는 안 밀리겠어? 만약에 밀리면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분할 편입한다는 거고. 그죠? 탑 머티리얼도 변동이 나오나요? 일단 하여간에 뭐 이렇게 놓고 보고. 금양도 접근할 수 있어야지. 금양 바닥에서 찍고 3% 이상 돌리면, 3% 정도? 바닥 대비 3% 이상 돌려놓은 상태죠. 계속 그 흐름이 나오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마저 설명을 드려야죠. 뭐 지금 42분이나 됐는데 거의 뭐 설명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날 9일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도 잘 편입이 됐었고 금양도 뭐 수익 어마어마했고 카카오페이도 카카오페이는 뭐 어제 차익 실현 전량 잘했고 카카오페이도 지금 돌려요. 개별 기준에서는 카카오페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400만 주 이하라서 잡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카카오뱅크 23,800원까지도 물량 없으신 분들은 편입하셔야 됩니다라고 악을 써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나노텍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어제 VI 들어가서 문자를 내보냈죠. 그럼 VI 이전부터 보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VI 이전부터 보고 있었다. 그 흐름이 되잖아요. 지금 방송 화면은 계속 제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23,000원까지 2차 편입까지. 그 오늘 기준에서는 뭐 오늘 기준대로 또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금양은 어제 이제 39,000원 뭐 4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사실상 다 됐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미래나노텍 23,000원에 매수세인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금양의 매도인데 35,200원은 매도의 문자를 드렸는데 뭐 매도 문자 보내드릴 때가 최저점이에요. 그리고 훅 돌렸고 38,800원까지 돌렸고 그래서 아마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거기서 좀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나노텍 편입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이제 정리 기준 설정을 해드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강세가 있어요. 개별 매매 기준 포스코 케미칼 21만 8천원 그리고 22만원 포스코 케미칼 어딨니? 아 포스코 케미칼은 VVIP 방에 21만 8천원 그리고 전체 그래서 신규 편입자 5% 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점이 22만 5,500원 또 신고가 또 내놨죠. 또 신고가 내놓은 상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피존 선생님께서는 항공우주 보유 비중 3분의 2 남겨두고 매도한 자금으로 성일아이텍 하나솔루션 미래나노텍 매수한 후 하나솔루션과 미래나노텍은 매도했습니다. 큰 수익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식적인 문자 사인이 아닌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해드렸고 공식적인 문자 사인 나간 지는 별로 안 되죠. 그리고 2차전지 기준에서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압축을 해서 SK이노베이션 또 포스코케미칼 이쪽으로 이제 돌려놓은 상태고 이노베이션 오늘 눌려 있습니다만 뭐 부담이 없고 하나솔루션도 5만원의 그 공방에서 지금 다시 49,950원 이렇게 되는데 편입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나노텍은 설정이 잡힌 거예요. 잡힌 거고 차익 실현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900원에 차익 실현을 한 거죠. 24,9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4,900원의 차익 실현 범위를 이게 이제 24,800원 써 있는데 24,800원부터 매도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계속 고점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를 이렇게 자르고 25,250원 요 자락에 고점 대비 1.5% 24,900원 혹은 24,5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요게 이제 몇 시에 올려드린 거예요? 9시 반이잖아요. 9시 반에 그 가격을 보면 되겠죠. 9시 반에. 그래서 미래나노텍의 이제 현재 기준에서의 프로그램 쪽 13만 주라서 추가 편입을 안 들어가고 최하 가격은 이제 손절 범위까지도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9시 반에 1분봉으로 볼까요? 다시 9시 반에 이 기준이면은 9시 28분 이후에 딱 두 번 분봉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였고 요 자락에서 맴돌고 있었죠. 그러면 최소 24,500원에는 차익 실현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 그리고 24,900원도 또 24,700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3,400원에 우리가 이제 재편입하고 22,800원 공방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버겁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 차익 그 손절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쭉 놓고 보시면 9시 30분에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개장 초에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데 뻗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매도해요. 근데 이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9시 16분에 이렇게 뭐 매수로 전환되고 VI 발동되고 아이 좋다. 더 갈 수도 있겠다. 더 사자. 더 사면 되겠네. 하고 있는데 그냥 두들겨 패는 것도 26만, 27만 주까지, 28만 주까지. 그래서 9시 26분에 28만 주 이렇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29만 주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절하게 9시 반에 매도 사인을 낼 수밖에 없었다. 잘 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준에서만 더 간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공격적이지만은 뭐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짧게 잡은 거예요. 짧게 잡아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09시 30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재편입을 설정할 그 기준에서 처음에 이제 24,000원 공방이 나오고 있는 찰나에 이런 기준이 나왔다는 거예요. 24,000원 공방이 나오는 찰나에 24,000원 공방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편입을 해서 하는 기준이 됐다면 우리가 편입을 했다면 손절을 했겠죠. 추가 편입보다 왜 다시 매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매수 사인을 낼 때의 기준 매수 사인을 낼 때의 기준이 요자락이었죠. 요자락 그죠. 요자락의 기준에서 요 정도 수준에 이제 매수 사인 나왔어요. 조금 전에 봅시다. 정확하게 그래서 왜 매매 사인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카카오뱅크를 교육을 한다 그런 사이에 미래나노텍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그 이유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10시 30분, 10시 32분이란 말이죠. 그 10시 30분, 10시 32분이면은 요자락이 되겠네요. 그죠? 요기. 요기에서 우리는 편입을 한 거야. 23,000원 찍고 24,900원 대비해서 거의 뭐 2,000원 밀려 내려온 거 아니야. 2,000원 밀려 내려왔는데 프로그램 쪽이 개선이 되더라 이렇게. 어? 10시 반에 10시 반 10시 32분. 응? 요 기준에 프로그램이 매도가 축소가 되더라. 얼마까지 나왔었어요? 17만 주? 18만 주? 17만 주까지 다시 매도가 있었던 부분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 27만 주였잖아요. 29만 주. 우리가 정리할 때 29만 주였는데, 이거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시 개선이 되는 과정이야. 그리고 바닥에서 돌려. 거래는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잡고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 그럼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는데 주가가 눌리거나 하면은 뭐 분할 매수합시다. 그리고 마지노선 손절 범위 정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추가 편입을 할 만큼의 가격 범위는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2, 3% 등락 범위. 그럼 23,400원에 샀으니까 23,400원 대비해서 2% 혹은 3%. 그럼 얼마가 되죠? 23,400원에 3%면은 7, 8, 7,000원 정도 되나요? 700원? 그러면은 22,700원 정도에, 22,700원 정도에 여기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아. 그러면은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다시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또 키움 창구, 개인 선호 창구가 한 4만 주 매수 후예요. 40만 주. 40만 주 적지 않죠. 이거 떠넘겨지고 있나 본데? 부담되는데? 특정 창구의 매수도 제한적이고, 삼성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수급 개선폭이 나오기 전까지 관망하자. 일단 들어간 물량은 손절 여부 고민을 하고, 여기서 손절하면 3% 손실인데, 일단은 손절 여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 편입을 할지, 응? 되돌리는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은 꼬물딱 대다가 중간에 한번 뭐 근처로 올라오면은 수수료 빼고 나올지, 그거만 마무리를 잘 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금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9시 반에 우리가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여기가 이제 9시 반의 기준에서의 흐름이라고 치고, 9시 25분, 그리고 9시 반 기준에서의 이 꼬리 부분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10시 반에 여기서 편입의 기준인데 25분 기준에서 왼쪽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렸을 때 편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탈이 되면은, 원래의 기준은 이탈이 되면은 뭐예요? 손절이죠. 이탈이 되면 전저점에 거래가 없이 그 전저점을 기준을 잡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탈되면은 손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린다고 치고 22,900원 바닥을 찍어서 돌린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렸을 때 편입 설정 범위를 요자락을 잡았다면은, 여기가 잠시만요. 요 저점은 얼마였어요? 23,000원이고 요 저점이니까 23,000원 정도 되겠네. 그죠? 23,000원. 오케이. 23,000원 정도를 보고, 그럼 23,000원에 이제 2% 돌리면 우린 들어간다 했으니까 23,5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 그렇게 해서 한옥가 밑에서 2400원에 산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계속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와요. 어? 매도세가 줄어들어. 줄면서, 매도세가 줄면서 요자락에서 이제 뭐 하방을 잡아.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편입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점 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을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전혀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요조점에서, 전혀 비중이 없다. 그럼 요 저점이 얼마예요? 25,600원? 25,600원. 22,600원. 그럼 요 저점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고 이게 이탈되면은 정리한다. 그럼 22,600원 대비해서 2% 돌리면 얼마예요? 23,100원? 뭐요 정도? 그 23,100원에
프로그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여기서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밀려 내려오면은 손절의 기준을 잡고 대처하면 돼요.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기준을 잡고 들어갔다면 그때 고민을 하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준도 박스를 이제 설정을 해서 같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은 수익을 낸 상태니까 조금 여유롭게 더 가져간 거고. 여기까지 뭐예요?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예? 우리는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VI 발생된 이후에 여기서 중립으로 일단 한번 설정을 잡아요. 야, 이건 따라 붙기가 애매해졌네. 왜?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도네. 개인들이 흥분이고 23,800원에 이 앞전 고점을 넘겨서인지 흥분 상태에서 어우 이거 부담이 되는데 요 기준이에요. 거기에 이제 파란 색깔 선크로 드리면 고점 찍고 이제 그 우리는 24,900원을 어쨌건 정리 기준으로 잡았어요. 프로그램의 매도가 너무 세다. 거기에 꼬리가 달리고 내려온다. 그렇다면 일단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자. 1차 정리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라이브 방송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 끝까지 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여기를 바닥 인식을 잡으면 그러면 돌리면 요 파란 색깔 여기서 그 차익실현을 했는데 돌리면 여기서 편입을 할까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월등히 뭐 개선되든가 거래를 터뜨리면서 들어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를 못하죠.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파란 색깔. 그죠? 24,900원. 1.5% 조정일 때. 근데 바로 밑에서 다시 산다? 다시 사기에 거래량이 미흡하고, 다시 사기에 매직 시그널도 미흡하고, 거래량 미흡, 매직 시그널, 데드까지 꺾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는 거죠. 샀더라도 전저점 이탈되면 손절인 거죠. 그죠? 만약에 샀어. 샀으면 이탈됐으면 정리해야지. 왜 그거를 원칙을 안 지켜요? 분할 매수하기로 했다? 그럼 분할 매수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때려 맞은 게 뭐예요? 프로그램의 매도가 가팔라졌죠. 프로그램의 매도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매매를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닥 인식을 잡고 이왕이면 뭐 쌍바닥 찍는 거 보고 들어가겠다.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변동성 매매에서 뭐 그걸 언제 기다리나? 돌리면 여기서 쑥 돌리는 거지. 다만 이제 거래가 없더라도 2%를 들어올릴 때 우리는 편입 설정을 잡는다. 그리고 2차 편입의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2, 3%의 등락 범위인데 2차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뭐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야. 이런 종목은 2차 편입을 플러스 마이너스 2, 3%에서 추세적인 범위, 누적 수급 범위 다 보면 되는데 얘는 그냥 변동성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요자락에서의 기준은 프로그램이 개선되는지 여부,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개장추처럼 거래를 터트리면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그럼 거래는 그 지금 5분봉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될까요? 100만 주가 안 실려도 돼요. 이미 거래는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으니까. 그럼 70만 주, 100만 주의 70%, 5분봉의 70만 주가 터지면서 들어올리든가.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매직 시그널의 흐름이 돌려질 수 있을 정도로 꺾여져서 다시 들어올리든가. 이때는 이왕이면 추세적으로 돌리더라도 프로그램의 매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 최악의 경우는 추가 편입이 아니라 여기서 프로그램이 꼬이고, 프로그램이 꼬여. 매도가 그냥 순간적으로 확 나와. 그러면서 또 20만 주, 27만 주, 29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꿍하고 미끄러져. 그럼 가격 메리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심사숙고해서 그 자락에서 바로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돌려질 때 손절을 할 거냐. 미련 갖지 않고. 추가 편입 안 하고. 복잡하다.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매매 사인에 문자 사인 대로 대처를 하시면 돼요. 라이브 방송은 설명을 일부라도 들으시고, 결론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 그래, 결론은 이거 뭐, 지금 기준에 뭐, 매수하려는 거지? 매수하고 밀렸는데 좀 기다려 보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럼 단문 문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나는 좀 공부해서 나 혼자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어렵다 할지라도
차분차분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돌리는데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야. 그럼 1차 편입이라면 괜찮아도 2차 편입으로는 못 들어간다. 1차 편입도 여기서 왜 들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점 대비 2%, 그러니까 23,000원 공방이 다시 나오면 모를까. 관망입니다. 현재 위치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주 월봉의 기준에서는 장악 확인형이 떴어요. 거래를 터뜨리고 앞전에 흐름을 보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아요. 이런 설명을 종목 그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이 나오는 종목은 매일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종목이든 금양도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드리니까 아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난 쉴란다. 그럼 쉬셔도 돼. 이때도 이제 9월 7일인데 9월 7일날 아마 상한가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상한가 갔나? 하여간에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리고 고점에서 밀릴 때 저럴 때 차익 실현한다. 그 기준점이고요. 그리고 1주 월봉으로 이렇게 상승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봉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얘는 뭐 종합주가 지수는 필요 없고 수급 뭐 필요 없고 그리고 신고가를 가져가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면 멀리서 볼 수가 있으니까 주봉에서 하반기 그죠? 그 다음에 월봉 자 보시면은 얘는 지금 움직임이 나온 게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뛰어들겠다. 우리도 2차 전지 할래. 뭐 그런 내용이 크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가장 그 단순한 기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월봉의 기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캔들이나 이런 걸 아주 우습게 봐요. 야, 이거 뭐 장학형 떴네. 그렇게 매수한다? 아니지. 장학형이 떠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장학형의 기준 여기는요. 장학 확인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결과론 쪽으로는 매수 자리라고? 에이, 그건 억지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 친구들한테 교육을 받고 캔들 교육을 받고 야, 이게 캔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낭패를 보는 거예요. 저거는요. 거래가 없죠. 변동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4대 천원 캔들을 교육을 해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 자, 평상시 대비 1.5에서 3배 수준의 변동성이 나와야 된다. 평상시 그러니까 이 캔들 예를 들면 이게 평상시 캔들이라면 이 캔들 대비해서 1.5에서 3배 정도 그러한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장악형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도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정두가 초록색으로 쳐드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저 거래량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 중요하잖아요.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 통용되려면 하루에 천억 이상의 흐름 그리고 월봉이니까 그 이상의 변동성의 흐름 그 금액의 흐름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패턴으로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얘가 매도 사인이 있나요? 없죠. 이게 캔들입니다. 캔들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윤정두가 미래나노텍 아우 위험하니까 차익 실현합시다. 아까 차익 실현합시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남자가 그래가지고 뭔 수익을 내냐 이런 거 갖고 한번 대박 내야지 금양 같은 걸로 대박 내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기준에서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게 캔들 패턴이란 말이에요. 한번 캔들 패턴이 생기고 나서 뻗어 올라가면은 매도 사인이 지금 없죠. 이 꼬리 달리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다른 기준에서 차익 실현인 거지 캔들 기준의 패턴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캔들 하나를 보고 꼬리 달렸으면 차익 실현이어도 그래서 그만큼 캔들에 대한 범위의 기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양의 45,000원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부분이 뭐예요? 갭에 대한 기준이죠. 여기 갭까지도 포함돼요. 이렇게 월봉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갭의 기준점 가격을 설정을 해놨다고 한다면 이 기준에서 몸통, 그러니까 변동성 등락 범위만큼의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죠. 그게 이틀 만에 다 올라온 거예요. 이틀 만에. 그리고 이 기준점 대비해서 더 놓고 본다면 퍼센테이지. 4,000원에 8,000원이라면 200% 올랐다고 치고 200%면 24,000원에 36,000원이 목표주가 됩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농담해라. 갭에 대한 목표주가가 36,000원이 됩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가 36,000원.
원. 농담해라. 배웠잖아요. 뭐? 갭. 목표. 목표. 교육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런 교육을 이제는 단계별로 캔들에서부터 이동 평균선 거리량 서양식 패턴 분석 모든 부분을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어디서요? 불기둥 마스터 방에서 일단은 스타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육 코스는 3개월 코스, 아 2개월 코스, 1 플러스 1이니까 2개월 코스에 14시간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2개월 코스에. 근데 동영상으로 이미 드릴 거고, 동영상보다 편한 게또 뭐예요, 여러분들은? 채팅방이죠? 채팅방은 윤정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이 채팅방에서 교육을, 윤정도 교육을 그대로 채팅방에서 해드릴 거예요. 질의응답도 받고. 어디서? 매직 계산기에서. 아, 저, 불기둥 마스터 방에서. 그럼 불기둥 마스터 방에서 그걸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 교육비용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교육비용은 얼만데? 원 플러스 원, 99만원. 교육 받고, 조금 전처럼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매수 사인 받고, 다만 VVIP 방하고는 매매 사인이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죠. 뭐 VVIP 방이 먼저 사고, 뭐 이쪽이 나중에 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데 매수 사인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방은 변동성 위주, 교육용 위주로 발송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가입하는데? 일단 그러면은 마무리 설명하기 전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고 오시면 돼요.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무조건.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시라고.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가급적이면 VVIP 방에 오셔서 요거 이제 빼버리세요. 제가 좀 이따 뺄게요. 빼고 아직까지 열려있으니까 열린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다 가입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하루, 1년에 하루 있었던 이벤트인데 이거는 이제 끝. 끝났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오늘 디자인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셔. 그래, 요 부분도 지금 잔여 인원이 5명 남아 계세요. 그렇게 하면 1 플러스 1이면 60일이죠. 60일 동안에 하루 15,000원이에요. 하루 15,000원 가지고 교육받아. 하루에 1시간 이상 교육받아. 교육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수익이 목적이잖아. 매매 사인 받아. 매매 사인 받아서 아까처럼 피존 선생님 수익 나셨다고. 내가 맨날 혼내드리잖아요. 수익 나셨다고 해도. 자산이 20억이신데 VVIP 방에 오셨으면은 지금 장에 그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LG와 금양에서 다 잡아가셨을 텐데, 그거를 뭐 혼자 매매하셔도 잘 하시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의 범위가 차이가 너무 커. 아쉽다는 거죠. 어찌됐건, 얘도 정확히 보시면은요. 얘도 정확히 보시면, 거래가 실려 있는데, 거래대금 부분이, 예?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도 있고 다 좋아요. 거래대금 부분은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거래량인 것 같지만 월등한 차이가 나.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주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여러분들 말고, 우리 뭐 연구원 출신들. 뭐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거래량의 기준도 모르면서 그러고 떠들고 있어요. 거래 대금을 봐야죠. 똑같은 거래량이어도 거래 대금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데서 형성되는 거래 대금은 사실 중립적인 범위뿐이 안 돼요. 여기까지의 기준은 제가 볼땐 8월 달까지는, 글쎄, 8월 달까지의 주간 단위에 5천억? 그러면 뭐 5천억이면은 그건 하루에 뭐 얼마씩 터질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 정도 범위는 중립적으로 보겠다. 저라면. 5천억이 터져야 하루에 1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3천억이어도 5천억이 터지는 날들이 생겨. 아니, 하루에 3천억이어도 주간 3천억이면 하루에 1천억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립 정도의 범위로 놓고 본다면은,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은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입니다.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에 상승 장악 확인형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요 거래까지 해서 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부터 또이 부분의 중립적인 부분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패턴이 아닌데 얘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조종은 아니잖아요. 중립이야. 관망이야, 관망. 매도도 아니고 관망. 근데 저 부분을 편입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캔들의 장악형은 그 다음 봉의 기준에
거래대금까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 그 캔들이니까. 그러고 나서 매도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매도는 여기가 아,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럼 뭐예요? 패턴 기준에 하락 장악형이 된단 말이지.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형. 그리고 하락 장악 확인형까지. 물론 꼬리 달리고 돌렸어. 망치형으로 돌렸어요. 그 망치형의 또 순절 보면 어떻게 돼요? 망치형을 형성하는 요 구간의 절반 라인이 훼손되면은 여기서도 순절이지. 그러니까 요 구간은 전체 매도 구간이라는 거를 캔들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요 구간은 매도 구간이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패턴 기준이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립적인 범위에서의 패턴이 나와요. 뭔데?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삼선 전환도를 배웠기 때문에, 캔들 패턴에서 삼선 전환도 배우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요 기준점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지만 여기서의 중립 과정은 저 이제 매도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고 여기까지의 기준이 중립 과정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상승 잉태형까지. 그리고 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구간 두 가지를 설정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줄은 여기를 넘기는 기준, 하나의 줄은 여기를 넘기는 기준. 그리고 나서 거래가 어떻게 돼? 터져 있죠. 이렇게 들으면 복잡하죠. 윤종도한테 들어봐야 차분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잖아. 근데 배우지도 않았잖아.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VVIP 회원님들은 다 배우신 기준이 되고, 지금 불쾌동 마스터님 또 한 명 또 들어왔어. 또 한 명 또 들어왔어. 또 한 분이 또 들어왔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불쾌동 마스터방에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주 뭐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을 누가 온라인상에서 이다운 연구원님이 조만간에 이제 그 이다운 대표님으로 바뀌어서 런칭을 할 거예요. 방송도 한 시간씩 자기 방송을 할 거고, 원체 이제 학교에서 경영학부를 졸업을 했고 대학원을 또 다녔고 지금 미래너한테 확 돌리고 있죠. 추가 편입을 못해서 아쉽지만은, 아니 못하면 어때? 뭐 비중 뭐 1조 미만짜리 뭐 3% 많이 들어갔지. 전량 차익 신환하고 재편입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그 돌릴 때 지금 편입하실 수 있는 분들 설정 범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 편입이 아니라 재차,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는데 가격만 돌렸잖아요. 그러면 재차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락에서, 비슷한 자락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편입의 기준을 3%로 잡습니다 라고 23,150원의 매수사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드려 나서 나머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니 우리는 24,900원의 차익 실현했는데 이 가격을 왜 편입을 못해? 벌써 또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합니다 하고 움직임이 슬쩍 나오는데 23,150원으로 발송을 해요. 신규 가입자분들이 계셔서 억지로 발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발송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장중에 좀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다 하시면은 가입을 하시는 거고, 가입을 하셔서 차분히 듣고 대처를 하시는 거고, 나는 나는 안 돼, 시간이 도저히 안 돼, 문자만 받으면 돼 그러실 경우에는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변동성 매매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주력 포트폴리오를 나중에라도 또 한 번씩 드릴 테니까 그때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지금 얼마예요? 얼마? 벌써 이렇게 또 움직여버리네.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이 움직이든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움직이든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든 2차 편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을 잡아주든 여러 가지의 기준, 우리는
차액 실현을 1.5%에 다했다. 고가를 또 넘기면 또 들어간다. 이미 재편입을 아주 맛있게 잘했다. 그렇게 해서 미래나노텍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저 가격이 19,000원으로 기준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 가격 기준을 좀 수정해 주세요. 설정에 맞게 잠시만요. 다시 캡처를 할게요. 뭐 수정할 필요 없이. 23,15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0원까지도 눌려 있네요. 그죠? 지금 뭐 1시간 이상 불필요한 건데기도 많고 사실은 그래도 교육 부분은 아 이게 또 가격을 죄송합니다. 요거 기준 가격 때문에 그래요.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을 21,800원 기준에 전일의 기준에 편입을 했고 차액 실현을 잘했고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가로 딱 봅시다. 한번 바뀌어라. 시차가 좀 걸리더라고요. 바뀌어라 좀 빨리빨리 자르고 끝내게. 에헤이. 자 벌써 뭐 1시간 동안에 이 종목을 보는 사이에 주변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현대로템도 좀 눌려져 있고 그리고 금양도 하락폭이 확대돼 있고 그리고 이수화학은 거기서 보합해서 맴돌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다시 눌려서 23,000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편입 설정 범위로 잡으시고 난 차익 실현할 거야. 그럼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 하셔도 돼요. 거래가 월등히 터져 있진 않다. 지금 현재 기준에 그럼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잘라내서 뭐 3% 5% 밑에서 잡는 것도 그것도 원활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사인 대기하시고 같이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를 올려 드릴 겁니다. 프로그램 쪽이 급격히 바뀌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이제 좀 뭐 우리 기대만큼 형성되는 건 아니죠. 뭐 프로그램이 여기서 막 들어와 준다면 그럼 뭐 가벼우니까 금양도 어제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뭘 못 바라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간의 불기둥방으로 오셔서 교육 받으세요. 교육 받으시고 불기둥방에 오셔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 마저 짧게 마무리 해드리면 이쪽으로 오셔서 두 달 동안에 99만원이면 부가세 빼고 90만원에 하루에 15,000원 하루에 15,000원 이상의 교육은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문자사인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종목 엉뚱하게 문자사인 받아가지고 자산 다 깨먹고 엉엉 울지 마시고 매매사인 잘 받으셔서 지금 변동성 종목 미래나노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육 위주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주력주 기준을 잡아내셔야죠. 전화는요. 이렇게 전화하세요. 이렇게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빠르게 전화하세요. 선착순 이것도 놓쳐가지고 지금 자녀 인원 그럼 4명이에요? 지금 결제자 명단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막 나중에 돼서 7명 남았는데 왜 그래? 뭐 이러신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그래서 이 상승행태 확인형의 마지막 자락은 장악형까지 떠 있는 거예요.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제 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지금 어찌됐건 이슈는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금양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이슈를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회사가 만들어주고 있죠. 참 멋쟁이들이에요. 이거 나중에 대해서는 추세매매 교육도 조금씩 해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뭐 각 방에서 배우시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0월 이후의 흐름입니다.
10월 이후에. 10월 이후에 84%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어? 여기서도 거래대금으로 볼게요.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미래나노텍 설명할 때 뭘 설명해요? 얘가요, 끝내주고요. 뭐가 끝내주는지도 몰랐는데 끝내준대. 그러고 나서 뭐 보도자료 나온 내용들을 설명을 하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전에 거래량들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 10월 이후에 거래대금으로 보려면 멀리서 봐야 되는데, 주춤거리는 그럼. 일단 뭐 주방에서 거래대금 받으니까 그러면은 거래대금을 빼고 5MA, 20MA 기준으로만 놓고 보고, 어찌됐건 그렇게 돼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 당시에 주가 범위에서 거래량이 터져 있는데, 예, 앞전에 거래량이 못 미치니까 5MA, 20MA를 넘기고 또 1000억을 훌쩍 넘기는 그런 대금이, 그 거래대금이긴 했는데 변동성의 크기가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이럴 때는 좀 중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장악형이 떴지만 이럴 때에도 좀 중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도 있고 다 좋은데 거래가 딱 그냥 5MA, 20MA 딱 부딪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장악 확인형에서 세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캔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그냥 장악형입니다를 배우죠. 아니야. 매수 구간이 어딘지 명확해야 되고 손절 범위가 어딘지 명확해야 됩니다. 손절은 요자락을 이탈하면 손절이죠. 이 몸통의 절반. 그 절반이 훼손되면 손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범위에도 장악형이 떴는데 뭐 여기서 흥분할 수는 있어요. 거래대금 5MA, 20MA를 넘기고 뭐 흐름이고 1000억도 넘겼고, 근데 앞부분의 거래대금이 원체 이제 셌던 종목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중립으로 형성이 됩니다. 겨우 넘긴 거고 꼬리까지 달려있고. 그럼 장악형이니까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도 중립의 범위로 저는 설정을 합니다. 월등한 거래가 터져 있진 않으니까. 다만 개별 매매 할 수 있죠. 5MA, 20MA 넘기고 양봉이니까. 근데 원래 미래나노텍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죠 사실상. 이거지. 어느 거? 일본 기준에서 여기도 이제 그 은봉에서 꼬리 달리고 돌렸는데 여기까지가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요 기준에 장악형의 기준을 놓고 보면서 이제 편입 기준인 거고, 요거는 중립이죠. 여기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니까. 그럼 요런 자락에서 장악형이 떴습니다. 그럼 어디서 편입하냐 이거야. 거래가 빵 터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편입의 기준이, 예? 이 몸통 넘길 때 편입이 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얘는 개파락 나온 이후에 흐름이라. 그리고 요 꼬리 부분 넘길 때 기준. 그러니까 앞전 캔들이 좀 캔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근데 작지만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전으로 놓고 본다면. 이 장대 양봉 터지기 이전으로 놓고 본다면 꼬리까지를 몸통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작진 않단 말이죠. 어쨌든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러고 나서 재차 어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고 오늘 편입 이후에 차익 실현을 잡고, 그 기준은 이렇게 다시 쪼개서 보면은 캔들 패턴에서 뭐 일봉이기 때문에 좀 빠른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차익 실현을 완전하게 형성시켜준 캔들 패턴은 없어요. 그런데 요 기준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장악형이란 말이에요. 장악형의 기준에 매수는 어떻게 잡는다?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얼마예요? 21,000원이죠. 장중에 계속 그 우리가 전일 이야기가 됐던 강세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됐던 범위이고, 실질적인 매수에는 21,800원 그리고 23,000원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갭상승에 주가 흐름의 변동폭. 그러면 이 갭상승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일본 기준에서의 갭상승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이런 거 이제 차분히 하나씩 배우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실전인 거고 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기준점에서 갭에 대한 위치를 요 정도, 요 정도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위치에서 직전에 의미 있는 저점 유자락 정도를 설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5,000원이죠. 15,000원과 저기 뭐 한 22,000원? 뭐 명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22,000원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갭에 대한 몸통 크기 요 정도 자락을 이 정도는 목표로 설정한다. 그럼 7,000원이죠. 얼마? 29,000원을 목표주. 갭에 대한 목표주가 29,000원인데 꼬리 달려서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갭을 안 맺고 움직여. 그러면 또 기준점 설정해서 또 들여다보고. 복잡하지 않아요. 결과론적인 내용의 기준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내용의 기준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그대로 대처를 하면서 기준을 잡자. 여기는 2차 월봉의 2차 목표주가처럼의 기준이 아니고 일봉의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1차적인 범위.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텍스 전략에서 미리 좀 설정을 잡아놓을 텐데 금양 쪽에서 미래 나노텍을 가지고 올게요. 금양 쪽에서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잡아놓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주력주 포트폴리오 전략 못했는데 지금 이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그 코리아 SC라고 해주셨는데 언급만 했고 이제 움직임이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변동이 나오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금양이 아닌 단기 5% 미래 나노텍 새로 오신 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중 자체를 낮게 설정을 해드리는 것처럼 미래 나노텍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걸 주력으로 설정해서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용의 기준이 더 크고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주력주도 똑같은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봉의 급진갭의 목표주가 월봉의 급진갭의 목표주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2차 목표 등락률로 할게요. 1차 목표 등락 범위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보니까 15,000원과 저점 가격이 15,000원이었죠. 15,000원과 22,000원 그럼 7,000원이죠. 그럼 목표주가 29,000원으로 줬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의 월봉의 기준에서의 목표주가도 보시면 월봉 기준도 1차 목표주가가 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등락 범위의 기준으로 똑같이 급진갭에서 설정을 하면은 그게 36,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점을 약 4,000원으로 잡고 그리고 12,000원 기준을 잡고 2차 목표주가 되겠네요. 등락 범위는 넘겼고 등락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의 등락률의 기준에 12,000원 기준에서 200% 36,000원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미래 나노텍으로 설정 범위를 잡고요. 지금 뭐 몇 시간이에요? 지금 1시간 반 한 것 같은데요? 1시간 몇 분 한 거야 이거? 중간에 뭐 종목 이래저래 보고 하니까 장중에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집중 안 되고 교육을 별도로 받으시는 방법뿐이 없어요. 에휴 나는 귀찮다. 하시면은 뭐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서 불기둥 마스터 이벤트 할 때 빠르게 진입하시고 자 매직 계산기를 잘라서 그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설정을 하고 진짜 1시간 반이네요. 체력 좋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체력 좋은 게 아니라 숨도 못 쉬겠습니다 지금 아주.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미래나노텍의 재편입 기준이 23,150원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자 23,000원에 매직 계산기 잘라서 요 기준에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조금 더 확대됐다라는 거 개인 선호 창구에서 매수가 좀 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요.
금양은 종가가 이렇게 끝나도 가격 반발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진입돼 있는 부담 요인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뭐한 소금 단타 매매에서 물량이 소진됐고 프로램 쪽은 매도가 있고 그리고 그저 범위에서 4만 원까지 그 등락 범위를 두고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금양은 우리는 1.5 3%에서 차익 실현을 일단 한 상태에 재편입의 기준이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매직계산기를 자르고 기준을 잡아서 텍스 전략까지만 하고 그다음 마무리 치면 되겠죠. 무지하게 길죠. 이걸 다 들을 분이 계실까?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절실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막말로 돈 빌려서 하는 경우 드물잖아요. 대부분 여유 자산 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에휴 뭐 여유 자산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뭐 이렇게까지 되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능동적이지 않으신. 근데 가끔 보면은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저보다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40대까지도 또 50 저보다 50셋 이하이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많죠. 계셔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받고 독립하시고 꽤 많습니다. 교육의 효과 부분을 가지고 독립하신 분들 지금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도 꽤 많고 전문가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마케팅만 배워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전문가가 아닌 자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실력자인 거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매매하고 지금 금양보다 미래나노텍의 거래 대금이 더 많습니다. 2위예요. 거래대금 2위, 12시 기준에 2위. 프로그램 쪽에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고점 부분이 25,300원이고 우리는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을 잘했고 15.79%입니다. 오늘 방송에 미래나노텍을 우선순위로 갖고 가겠죠. 금양은 뭐 전일 대부분 차익 실현 다 하셨고 나머지 절반이 있으셨다 했을 때 개장 초에 뭐 반등 구간에서 정리를 하셨을 거고 고점을 재차 넘기면 15%까지는 따라 붙는다. 1조 이하 종목의 경우는 플러스 15% 이상까지 상승 편입. 그죠? 1조 이하짜리 종목. 그렇게 해서 25,300원, 그 다음에 시가와 저 고가의 기준 24,200원. 여기를 거래를 터뜨리고 넘겨야 돼요. 그리고 23,700원. 여기도 지지가 된다, 거래가 터지고 돌린다, 이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은 2천만 주를 일단 설정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 많아요, 거래 대금이. 1,500만 주만 돼도 돼요, 내일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시간 33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오셔서 요거는 이제 바로 지금 뭐 1시 이전에 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부분. 그리고 요게 가입하신 분들은 2022년 VOD 이거를 텍스트 교육을 아카데미 교육을 14시간짜리를 해드리고 이 기초와 실전 부분의 동영상, 요 부분 윤정도가 직접 해놓은 거, 198만원짜리 VOD도 드립니다. 이거는 쿠팡이나 이런 데서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 하는 이벤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고객센터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돼요.